최근 TV에 등장하는 연예계 인물 가운데 돌싱 연예인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수로서와 예능인으로서 양쪽에서 성공을 거둔 탁재훈 씨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기관리의 달인으로 소문난 탁재훈 씨는 50대를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뛰어난 방송 감각과 젊어 보이는 외모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절친인 상민 씨에 따르면 탁재훈 씨는 여성들 사이에서 호감을 얻고 있지만 오케이만 하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탁재훈의 나이가 점점 50대 중반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는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예능계의 악마적인 재능을 가진 그가 바쁜 스케줄과 다시 한 번의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탁재훈의 결혼은 연예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오현경과의 로맨스가 이러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의 여동생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탁재훈 오빠 여동생이 제 초, 중, 고 친구다. 그래서 오빠 집 가서 많이 놀았는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다 라고 말하며 남녀 관계로서의 발전에 대해 쑥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탁재훈과 오현경은 모두 이전에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있는데 탁재훈은 1968년생으로 올해 55세이며 오현경은 1970년생으로 올해 53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단 두 살로 매우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직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오현경은 훤칠한 키와 믿기지 않을 만큼 잘 관리된 몸매 또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53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순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딸을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보내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현경은 딸이 덤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며 예전에는 자신이 누군가를 만날까 봐 걱정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아픈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우리 엄마 옆에도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딸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과의 연애 프로그램에서의 로맨스 라인을 언급하며 탁재훈과는 뭐든 다 해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MBN의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탁재훈과의 모습이 큰 주목을 받았죠. 탁재훈은 다른 커플에 비해 감동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오현경은 그가 보통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그 덕분에 탁재훈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 붉은 탁사마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 오빠는 내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며 그의 선사한 다정한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오빠와 진짜로 연애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발언을 통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탁재훈은 오현경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남녀 사이의 관계로 나아가기에 쑥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오현경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탁재훈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탁재훈은 오현경을 감동시키기 위해 깜짝 손편지 이벤트를 펼쳤는데 그 중에는 오현경이 특별히 원했던 귤나무 선물과 함께 몰래 작성한 로맨틱한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탁재훈은 오직 오현경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100일 파티를 연다는데 그 순간 로맨틱한 면모를 드러내었습니다. 탁재훈의 손편지를 읽기 시작한 오현경은 감동에 겨워 울컥하며 감정을 헤아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탁재훈이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 쓴 것이었고 눈물은 편지 낭독이 끝난 후에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짙은 포옹으로 서로의 감정을 전하며 소중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탁재훈은 오현경을 위한 특별한 거실 노래방을 마련하고 100일의 기쁨을 이어갔습니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오현경을 선곡하며 달콤한 멘트와 함께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그리고 비 노래를 오현경 씨에게 바칩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현경은 오빠가 노래하는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며 눈물을 금치 못한 채 감동의 물결을 표현했고 답가로 이재훈의 사랑합니다를 선택하여 무대를 공동으로 꾸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타 커플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나섰습니다. 김수찬의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직면하며 가상 커플 제이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자 탁재훈은 가상 연애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연애 세포가 끓어오르는데 라며 다시 커플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오현경은 미소를 지으며 그 의사를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둘 사이의 애정은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탁재훈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오현경은 기쁨을 띠며 미소를 지었고 이때의 표정은 이전과는 다르게 진정한 행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야겠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시달릴 때의 오현경의 표정은 이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표정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진심어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련된 기대와 바람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오현경이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하여 자신의 드라마 같은 삶의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그녀와 탁재훈의 관계가 재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현경은 감춰져 있던 가족사를 솔직히 이야기해 눈물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셔서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세 남매를 홀로 키워낸 어머니에게 오현경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어려움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하며 그에 대한 놀라운 강인함을 뽐냈습니다. 오현경과 이재훈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재훈은 오현경에게 동네 오빠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어떤 상황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발을 씻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예전에는 항상 아빠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적이고 정갈한 모습에 대해 엄마를 존경하는 오현경은 딸도 외할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현경은 1989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당시 아는 원장님이 추천해서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상금 1,500만 원을 얻어 여동생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의 경쟁 상대로는 유명한 고현정이 있었으며 고현정은 독보적으로 예쁘고 분위기가 고급지며 우아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현경은 자신이 눈에 띄게 더 예쁘다고 자랑하며 결과적으로 1989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조강 지쳐 클럽을 하고 난 후에 다음 작품을 선택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시트콤을 통해 사람들과 편하게 소통하고 싶었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정준하가 하이킥 2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독님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결과 캐스팅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오현경은 이를 발판으로 다작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현경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2002년 오현경은 개몽사 회장 홍승표와 결혼했지만 홍승표의 돈 빌리기 사건으로 2005년 이혼. 이후 오현경은 딸과 둘이 알콩달콩 지냈으나 딸의 미국 유학 후 우울감을 고백. 탁재훈의 아버지인 국민 레미콘 배조웅 회장은 레미콘 회사의 대표로 연매출 180억의 기업가. 탁재훈의 이혼 사유와 아내의 재력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내는 진보식품의 막내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재훈의 아내는 172cm의 키와 아름다운 미모로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키와 미모는 그녀를 슈퍼엘리트 모델로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탁재훈이 결혼할 만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그의 집안이 만만치 않은 반면에 탁재훈의 아버지가 국민 레미콘의 오너이자 CEO인 배조웅 회장이라는 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레미콘 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레미콘 제조 전문기업 국민 레미콘의 대표입니다. 탁재훈은 아버지의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재훈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대단한 인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며 섭섭함을 나누었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외부에선 항상 유쾌한 모습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감추지만 재혼에 대한 고민을 공개하며 솔직함을 보였습니다. 방송 활동을 통해 여전한 매력을 발산하며 김구라처럼 재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